사립학교 비리가 있어도 학교 법인이 비리 장본인을 감싸기 바쁘고 심지어 교육청의 징계 요구조차 거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같은 현행법 때문인데요. 양관희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은 현 교장을 이사로 추천합니다. 앞서 교육청 감사로 교장의 금품 수수와 회계 부정 등이 적발됐는데도 이사 선임 안건은 만장일치로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장도 횡령 등이 드러났지만 이사회는 전원 찬성으로 이사장 중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가 거수기에 불과한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학교 법인 이사는 총 8명. 이 중 이 학교 교장이었거나 교감 등 학교 관련자가 5명입니다. 대부분 안건의 의결 정족수인 절반을 넘습니다. 외부인이 맡아 학교 법인을 견제하라는 개방 이사마저 이 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교장과 이사장 아들인 교사를 파면하라고 교육청이 요구해 열린 징계위원회도 구성부터 엉망이었습니다. 교원 묵신 징계위원 3명이 공교롭게 모두 징계 대상자라 위원회에서 빠졌는데 징계 대상자인 현 교장이 위원 2명을 새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 학교 법인 때문에 사학법 등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방 이사 제도를 학교 자체 정관에 맡기지 말고 시행령으로 정해 취지를 살리고 학부모와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학교법인의 미흡한 징계 의결을 교육청이 나서 바로잡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학비리 당사자가 교육 현장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사학비리가 족벌체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사 간의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로 제한하고 이사와 친인척 관계자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학교 회계직을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학법은 2005년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강화됐다가 2007년 개정으로 후퇴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사학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사학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